네,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깻잎 한 장 차이로 정권을 빼앗겼는데 이렇게도 참담하고 황당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우리 사회적 약자층 그리고 에너지 약자층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이 자리에 뭐 설 건 아닌데 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오늘 주제가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해드려라.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과제니까 이렇게 해서 이름을 걸게 되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지금 우리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없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원전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이게 국가 경쟁력, 산업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그래서 경제가 더더욱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중에 RE100이라든지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ESG 경영이라든지 이런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통상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 산업 경쟁력 떨어지는 것은 지금 막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의 큰 흐름에 정부가 그거를 역주행하면서 대책 없이 그런 유탄을 받게 되어 있다. 어르신들, 노약자들의 냉난방비 이거 막 줄어들어서 올 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폭염, 유례 없는 폭염, 뭐 폭우가 오게 된다면 제일 힘겨운 여름 지나지 않으실까. 뿐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까지 보편적 복지를 많이 확대해 왔는데 이게 뭐 아예 그냥 싹둑 잘라서 없애버리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재정전략회의에서 다시금 뭐 10% 일괄 줄여라. 긴축 재정 기조에서 결국은 부자 감세하고 서민들 그런 복지 재원들을 삭감하는 추세, 역주행. 그러니 뭐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정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24만 7천 표 차의 그 석패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경각심과 긴장의 끈을 더 쪼아매서 4년까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빨리 끌어내려야 기본 사회로 또 산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결정적인 내년 총선의 결과가 그 가늠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기본 사회 우리 회원님들 그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이 주창했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뭐 기본 권리, 권한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구체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복지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우리가 물이 땅속에 스며들듯이 더 우리 시민들, 국민들 속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주년 기념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 중립과 그것을 내게 촉진하는 계기로서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해 가야 되는데 이것을 후퇴시키고 있는, 축소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치 전선을 가파르게 치고 강단 있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원칙 속에 주민참여형, 이익공유형, 그게 햇빛연금이든 바람연금이든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국민적 지지를 더 끌어모을 수 있고 우리가 내년 총선에 끝장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본사회가 앞당겨지고 기본소득을 높이게 되고 우리 에너지약자 서민들에게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고 오늘 1주년 기념토론회가 그런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